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3룸과 4룸 이렇게 두 개 세대로 나와 있고요. 근데 5층 같은 경우는 복층 테라스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집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3룸도 집이 굉장히 넓고요. 포룸 같은 경우는 또 엄청 넓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현장은 주차장도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겹주차가 하나도 없어요. 일렬 주차로 주차하시기 정말 편하게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해서 모두 일렬 주차로만 주차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는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침에 일찍 나가시거나 늦게 들어오셔도 언제나 주차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네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포룸 현장입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즈가 넓다 보니까 집이 상당히 넓게 보이고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네요. 전실부터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포세린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 신발장 전실 벽면도 보시면은 이쪽에 작은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은 키 큰 장 3칸, 가운데 전신 거울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신발장도 열어보시면은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는 하부띄움 시공도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블랙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모두 광포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도 이렇게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공간도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거실에 우선 시스템 에어컨은 뭐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창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서 보면은 앞쪽에 막힘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뭐 도서관이 있네요. 도서관이 있어서 평생 막히 없는 조망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벽면이 아트홀 공간이고요. 대형 포세린 타일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 폭이 상당히 넓게 나와서 TV는 좀 큰 거 두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편에 쇼파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5-6인용 쇼파를 두고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실이 폭이 정말 넓게 나와 있는 현장이에요. 보면은 거실 폭도 넓고요. 전체적인 공간이 넓어서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 배치하시기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자, 주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거실과 이렇게 약간 분리 형태 구조로 나와 있고 D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위에 상부장은 화이트 톤 나와 있고 아래 하부장 보시면은 약간 블루 톤으로 해서 투톤의 색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부 쿡탑 가스 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후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주방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고 D자 구조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납 공간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4인용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식탁 조명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좀 독특한 데 있습니다. 이쪽에 냉장고 두셔도 되지만 냉장고 자리가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이쪽에 지금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하나가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랑 주방이랑 공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기가 좀 거리가 좀 있네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포룸 현장이고요. 주방 옆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방 보시면은 방 사이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는 그런 방 사이즈예요. 전체적인 화이트 인테리어로 나와 있고 첫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 열어서 보시면은 앞쪽에 도서관 뷰로 나와 있습니다. 막힘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 사이즈도 넓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방에는 안쪽에 베란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 있는데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이쪽 방도 방 크기가 넓게 나와서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침대랑 책상 두시고 작은 붙박이장까지 두고 사용하셔도 될 정도예요. 베란다 공간 보시면은 우선 앞쪽에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일러,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편하게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방이랑 네 번째 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방 사이즈가 넓네요. 어디가 작은 방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방이 4개가 다 전부 넓습니다. 이쪽 방도 전체적인 화이트 인테리어로 나와 있고요. 여기도 방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뭐 침대, 책상, 작은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둘 수 있는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방은 안방인데 안방 들어가시는 이 벽면 옆에 또 이런 붙박이 수납장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방에도 창문 크게 나와 있고요. 안방답게 넓은 사이즈 나와 있어서 붙박이장이랑 뭐 침대 모두 화장대까지 모두 배치가 가능한 그런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안방에는 온도 조절기도 따로 나와 있고요. 부부욕실 안쪽에는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수납장, 그 다음에 세면대하고 양변기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전실부터 마찬가지지만 바닥에 줄눈 시공까지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메인 욕실도 너무 예쁩니다.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줄눈 시공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반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대는 아니지만 샤워기 수전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코너 선반도 나와 있고요. 욕조가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반신욕 하시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타일 색상도 모두 화이트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상당히 넓게 나온 포름 현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거실, 주방, 그 다음에 방 4개까지 모두 다 넓게 나와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넓은 집 찾는다고 하시면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